자, 일단 중요한 거는 자, 우리 자, 오늘 저희 식신호도 오늘 게스트는 오늘 이빌리 씨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빌리입니다. 아, 멋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현영 씨가 이필리 씨를 달고 살았습니다. 아, 네. 아니에요. 실제로 보니까 어떠십니까? 너무 잘생겼네요. 이필리 씨는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예쁘세요. 아니에요. 편이에요. 갑자기 안 와요. 가만히 있어봐. 얼굴 진짜 빨리 갔어. 얼굴 진짜 빨리 갔어.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식신호드 이색 돼지고기 요리. 네. 자, 일단 첫 번째 맛집에 저희가 왔는데. 네. 자, 일단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할까요? 그래요. 현영 씨. 네? 입이 완전 기 걸리셨는데. 자, 일단 맛집을 일단 모시고. 네. 안에서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가시죠. 가시죠. 네. 특별한 것 같아요. 비리지도 않고 맛있어서. 콩나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삭거려서 맛있어요. 이색도. 잡내가 없고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맛은 진짜 끊을 수 없어요. 완전 맛있어요. 제가 아는 맛집은 지금 보면 싱싱한 콩나물과 돼지고기가 푸짐하게 담겨 있어요. 매콤하면서도 콩나물이 굉장히 아삭아삭해요. 고기의 고소함과 콩나물의 시원함이 굉장히 잘 어우러진 맛인 것 같아요. 볶음밥에 두부가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마무리 수수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볶음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삼불고기인데요. 진짜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왔으니까 보는 맛이 또. 재료 자체가 좋으니까 질기지도 않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 오징어 특유의 그 육즙이 나와요. 우동을 같이 넣어서 볶아 먹으면서 별미라고 합니다. 감칠맛이면 그런 또 다른 음식을 먹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맛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 현영 씨도 어떻게 좀 해봐요. 아니, 입을 안 담으러 입을. 너무 웃으셔. 진짜 해야 돼요. 아니, 카메라 쪽 보고 하자고요. 언니, 왜 계속 얼마나, 얼마나. 아, 특별히 우정 출연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예능을 원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네, 예능 안 하시잖아요. 이런 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신 분인데 의리 때문에 이렇게 또 나와주시고 또 저랑 김용만 씨가 워낙 또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달인도 한번 나가주셔야죠. 달인? 네. 아, 이거 거? 네, 달인도 한번 나가주세요. 근데 확실히 시작할 때 태준 씨 보고 계속 얘기하고 이쪽 씨 보고 막 미소를 짓더니 그러니까 태준아 미안해. 네? 미나가 다음 주에 태준아 그러면... 자생력을 키워야 돼. 괜찮아요 이거. 이런 사람 이해해. 괜찮아요. 우리 씨도 지크리카 해서 완전 저요 본방사를 해주시는 분이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잖아요. 네. 안 믿을 거예요. 난리 나죠. 그래서 이따 인증사진 꼭 찍으셔야 돼요. 네. 우리 씨 어느 그룹에 소속되는지 알아요? 모른다. 잘 몰라요. 오, 물어보지 마요. 연예인들 잘 모르잖아요. 네, 저도 연예인 뭐 하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요. 네, 이제부터 알아보시면 네, 앞으로 관심 가질게요. 저 레인보우의 고울이라고 네. 합니다. 레인보우의 고울이. 네. 배고파요. 그렇죠. 오늘 저희 약속도 준비했지만 이색 돼지고기 요리거든요. 이 집은 사실 저도 단골이에요. 입을 꼭 오늘 사실은 이필립 씨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원래 이필립 씨 원래 음식 뭐 좋아하시죠? 한식을 제일 좋아하고요. 한식 제일 좋아하시죠. 네.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셨고 학교도 다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메인 스테이크나 이런 좀 느끼한 양식 이런 것만 먹으실 줄 알았는데 저보다 한식을 더 좋아해요. 아. 네. 그러니까 나도 저... 한식 좋아하는. 네? 한식 차가운 밥이요? 차가운 밥 한식. 네. 거기서 역할이 되게 멋있었잖아요. 무슨 감독? 반장님. 임종수. 임감독님. 임감독님. 선생님들이
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뒤에서 바라보면서 여자를 지켜준 좀 우직한 스타일이었잖아요. 기다리 아저씨, 기다리 아저씨. 평상시 필치 성격도 약간 비슷해요? 아니면 어때요? 드라마에서는 짝사랑을 했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진짜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가서 이제 작업하겠죠. 작업하겠죠. 그러면 저는 제일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이상형. 이상형. 아, 연예인 중에 혹시 이상형 있다고 하면 누구 있을까요? 외모적으로는 일단 뭐 키가 좀 컸으면. 아, 외형적인 모습에선 좀 키가 크신 분. 좋아한다, 좋아. 우리 힐슈이면 안 돼요? 172로. 아, 좋습니다. 힐슈이면 안 되냐고요. 저 이프레쉬. 키 알레르기 키 얘기하면 형 미안해요 키 얘기가 나와서 키 얘기 나와요 네, 특히 80 넘어가는 소리 들으면 한 번 나와요 그럼 외모는요? 좀 밝은 사람을 좋아해요 나 완전 밝은데요? 나 좀 조증이잖아 하이파야 하이파 자 일단 저기요 왜 이상형까지만 들어보자 아니야 음식이 지금 나왔대요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을 다 왔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또 얘기 나누고 있어요 같이 오징어, 삼겹살, 콩나물. 그리고 이 콩나물이 일반 콩나물하고는 좀 다르다면서? 예, 이게 지금 마늘즙으로 기운 마늘 콩나물이고요. 오래 볶으셔도 이제 아삭아삭함이 오래까지. 근데 이건 뭐예요? 예. 이거 뭐예요? 이거 떡. 이거는 이제 떡입니다. 떡. 예. 정말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좀 전에 이렇게 했듯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뭐예요? 36년 살았는데. 아니, 무사는 빵이에요. 아, 저 38이에요. 서른 하나입니다. 몇 살 차이 안 나네. 3년 전에 서른이에요. 3년 전에. 뻥이에요. 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진짜? 네. 서른 몇 정도이죠? 33? 33이요? 어. 여기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들이? 저요? 네. 저는 어리실 것 같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니? 아우, 맞아요. 저 원래 목소리 이렇잖아요. 야, 뻥치지 마. 제 랩할도 안 좀 남자 목소리. 진짜 좋다. 안 보셔도 돼요. 지난주에 우리 씨할 때 현영 씨가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멱살 잡겠네. 우리 요리 되는 동안 아까 뒷담한 이상형 놀이해요. 그래요, 이상형. 그래서. 외모만으로 딱 봐서는 연예인 가장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 누굴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SBS 시상식 갔다 왔거든요, 네. 연말에. 네. 근데 거기서 그 신민아 씨를 봤는데. 신민아 씨. 약간 그 전에는 몰랐는데 네.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그럼 두 분 중에 이상형이 있다면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어머, 잘 말했다. 아, 사실은 힘든 거는 함께하고 집에서 멱살 잡는다고. 약간 나이를 좀 보셔야 돼. 야! 나이, 나이. 야, 너, 와, 이거 완전, 와, 연식이 맞는 거야?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여기, 연상은 만나는 적 있어요? 네. 몇 살까지? 나, 세 살 위로? 세 살 위로? 아, 그럼 교육은 안 되겠네. 얼른 우리 먹읍시다. 와, 오. 매너다, 매너 있다. 병만
하려고 이제 아니,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아, 갔다 왔을 때부터 이렇게 뒤집었어요. 오빠 언제 하고 계셨어요? 나는 갔다 왔을 때부터 이렇게 뒤집었다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음식 먹을 때도 이 두 분이 이거 드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씨도 이쪽에서 드실 것 같아요. 아, 정말 향 자체가 되게 개운할 것 같아요. 그죠? 콩나물이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하고 졸이시면 소스가 이렇게 배합이 잘 돼서 더 맛있습니다. 조금 더 졸여야 된다. 이 소스가 좀 걸쭉해질 때까지 색깔이 좀 더 졸여야 된다. 콩나물 색깔이 완전하게 배합이 돼야지만 한번 덜어서 한번 먹어볼까요? 네. 우와, 오늘 필립스가 해준 게 나도. 어? 이건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현영 씨가 그러면 해주세요. 네? 예. 저도 주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뭘 이렇게. 야, 네 앞에 있는 거 먹어, 우리야. 아, 그래, 여기는 병만 씨랑 대단하는지. 왜요? 와, 나 딱 뜯었어. 제가 어떻게 먹어요, 이거. 아까 해낸 거예요. 타이밍 놓쳤어. 아, 참.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콩나물이. 어머,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아, 근데 좀 매운 거 같아. 좀 맵죠, 조금. 아, 매운 거 못 먹는구나. 저번에 우리 매운 거 특집할 때 나왔으면 그냥 사장님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그 제육볶음만 먹으면은 네. 기름이 많이 뜨잖아요. 네. 근데 기름이 안 보여요, 기름이. 아니 근데 콩나물하고 네. 고기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왜 이렇게 볶아 먹는 집이 없었지, 콩나물하고? 근데 이쪽은 또 오징어도 들어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다 조합이 너무 잘 맞아요. 여기 오징어가 네. 오징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더 좀 개운한 맛이 더. 아, 그래? 네. 근데 여기는 좀 매콤한 맛이 있어, 이쪽 거는. 이게 콩불. 또 매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죠. 콩나물이 좀 이렇게 말랑말랑. 말랑말랑할 줄 알았죠. 근데 아삭아삭하죠. 네. 콕 뭉개지지 않고 약간 아삭아삭이 살아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숙주나물처럼 더 약간 통통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게 마늘 그거라 그런가 봐. 마늘 콩나물. 그리고 또 여기가 국산 돼지를 쓴대요. 그 비타민이 소고기의 10배가 더 많이 돼요. 그래서 피로 회복에도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먹으면 되게 좋대요. 이거 맛있다 근데.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제 신경 쓰여질 텐데. 이렇게 맛있습니다. 여기 좀 덜 맵다고 하니까 필립 씨는 요걸 줘야 되겠다. 아, 제가 할게요. 너무 매우니까 아니 제가 할게요. 아니 제 앞에 있는데 왜 언니가 오세요? 여성스러우신 것 같아요. 내 마음이야. 되게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늘만 그러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재밌게 녹화하세요? 딴 날은 더 재밌죠. 현영 씨가 별짓 다 해요. 근데 오늘 지난주에 현영 씨가 덤블링 하고 그랬어. 덤블링도 하고 그랬어. 네, 배주가 많아요. 제주가 많다. 모를 줄 알았어요, 대현민 씨가. 네, 저 우리 저거를 지드세도. 시크릿 가든에서 하주원한테 했던 대사. 아, 저 주원이한테 가서 얘기했었잖아요. 난 늘 길라임한테 아빠이고 싶었고 오빠이고 싶었고 남자이고 싶었어. 근데 이제 네가 다 해야 해. 그거를 진짜 길라임 앞에서 한번 해주세요. 배탔어. 난 늘 너에게 아빠이고 싶었고 오빠이고 싶었고 남자이고 싶었다. 그래 그거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 이 새끼 이거 얘기해. 아니 그게 뭐예요? 이 새끼야. 난 너 그렇게 못 만들어. 왜요? 전 왜? 위험해서 안 된다고 이 새끼야. 위험해서 안 된다고 이 새끼야. 위험해서 안 된다고 이 새끼야. 욕해 주는데 좋아해요. 욕해 주는데. 그게 왜 욕이에요? 이 새끼 욕이잖아요. 네, 되게 따뜻하게. 따뜻하게 얘기하는데. 위험해서 안 돼 이 새끼. 우리 여주 듣고 싶지? 언니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 이 새끼야 좀 세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필립 씨가 나 하나만 먹여주면 안 돼요?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이거 딱. 어, 눈떡을 저렇게 막 여신을 떨면서 먹어. 너무 놀랐어요.